예, 안녕하십니까? 5월 달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건강을 우리가 자신들이 챙겨야 되겠죠. 오늘은 오로라 3D 사각상자 글자 영상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영상물 앞부분에 공지한 대로 오늘은 비디오를 오로라 3D 백그라운드에 사용하는 방법. 오로라 3D는 WMV 파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MP4라든지 AVI 파일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무엇으로? WMV 파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경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파인 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자료실에 올려져 있고 공지사항에 띄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미지를 사각상자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쇼와 AV 스튜디오는 마스크를 씌워서 합성을 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오로라 3D는 마스크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파 값을 적용해서 합성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글자를 오로라 3D에 적용을 하면은, 한글을 적용하면은 글자가 깨져 가지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깨지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작업은 왼편에서 글자가 올라오는 것과 사각상자가 회전을 하는 모습과 그 가운데 둥근 공이 또 하나 회전하는 영상물, 그리고 여자분이 PNG 파일을 불러와서 여자분이 움직이는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네,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269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브 링크 해가지고 크기를 1280에 720 사이즈를 하겠습니다. 하고, OK 하고, 드레이션을 30초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사각 쉐이프를 가지고 영상물 만드는 과정을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하는 영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쉐이프와 이미지 차이점. 쉐이프는 이미지를 사진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는 사진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복사를 했을 때는 자기 속성을 그대로 지니 있어가지고 이미지 교체가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트랜스폼 들어가서 두께를 1을 주겠습니다. 자, 두께가 1을 주면은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두께가 2가 되어있죠. 자, 이걸 칼라에 들어가서 베벨을 선택하고 하얀 색깔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면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를 불러오고 또 트랜스폼 들어가서 예. 두께를 2을 주고 베벨에서 이 색깔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 트랜스폼 두께를 2을 주겠습니다. 주고 베벨에 이 색깔을 지정하고, 자, 네 번째 이미지 트랜스폼 두께를
이를 주고 그 다음에 베벨의 색깔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리어 판넬에 보면 네 개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네 개의 이미지를 이름을 지정할 수 없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오로라가 AV 스튜디오나 프로쇼, 그 다음에 우리가 FX 같은 걸 보면은 반드시 레이어판에서 고유 명칭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로라 3D는 AV 스튜디오나 프로쇼처럼 불완전한 3D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3D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쉽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해놓고 1번 이미지를 크리 합니다. 예, 트랜스폼 가서 회전에 Y를 90도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릭을 하면은 90도로 서는 걸 보겠죠. 자, 2번 이미지 트랜스폼 회전의 Y를 90도를 줍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씌워줍니다. 썼죠? 자, 이 상태에서 1번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각을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이미지 또 당겨줍니다.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지정을 하고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놓고 약간 회전을 시켜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그룹 가가지고 3번 이미지를 그리 하고 땡겨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루브 또 회전을 반대를 시키고 4번 이미지 그리 하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그루브를 지정하고 한번 회전을 시켜봅니다. 이상이 있나 잘 사각이 맞아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대체로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자체의 사각을 스케일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전체를. 이 앞에 얼마 전에 우리 카페 회원 중에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프로쇼나 AV 스튜디오처럼 레이에서 상하를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이게 가운데 SYZ 3D 기능 중간 지점에 대면은 사각으로 변한다. 이걸 가지고 상하로 내리고 올리고 조절이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에도 이걸 가지고 갑니다. 이게 스케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반드시 꼭 인지를 알고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기고 키우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3D 기능 SYZ에 만나는 교차점에 있습니다. 되면은 사각으로 변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갔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둥근 모양의 공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끄집내가지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따 트랜스폼에 가서 정사각형을 맞춰야 되겠죠? 크기를 40 똑같이 40을 해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이래놓고, 컬러에 텍스처 와가지고, 이거는 P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미지를 넣으려면 텍스처에 가서 이미지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흰 색깔을 지정해 줍니다. 자, 돌려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것이 보이죠. 자, 이걸 사각상자 안에 넣는 방법은
뭡니까? SYZ 가운데 교차지점에 하얗게 변하는 사각상자 스케일을 조정하는 요 상자를 클릭해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상자를 약간 기울여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겠죠? 보이겠죠? 약간. 자, 이걸 약간 위로 올릴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립을 사각상자 그립을 선택하고 한번 돌려봅니다.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둥근 모양의 공도 돌려봅니다. 예. 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뭡니까? 사각상자부터. 사각상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죠. 자, 이미 파란 색깔로 키프레임이 적용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키프레임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30초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그룹으로가 지정되어 있는 걸 보고 오면서 회전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한 3번 정도. 자,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해볼까요?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사각상자가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안에 있는 둥근 모양 공을 애니메이션을 줘보겠습니다. 자, 밑에 가서 Shape를 지정합니다. 파랗게 색깔이 들어왔죠. 이것도 30초를 땡겨놓고 둥근 모양의 막대를 이렇게 3번 정도 회전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파란 색깔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이를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영상 작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PNG 이미지, 여자분. 자,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하고 PNG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자분을 가져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여자분도 SYZ 교차점 하얀 박스, 이게 스케일이 되겠죠. 오케이. 자,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땡겨놓고 반드시 항상 바를 0초에 두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면은 어떻습니까? 파란 게안 들어왔죠. 키프레임이 주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미지를 움직여 봅니다. 자, 이렇게 파랗게 들어왔죠. 이렇게 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지정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30초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 스케일을 약간 크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영상 작업을 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할수 있겠죠. 천천히 보시면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작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동영상과 이미지를 합성시키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백그라운드밖에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가서 비디오 찾아 들어갑니다. 자, 바탕화면 그러면은 자, 파티쿨러가 있습니다. 이걸 적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플레이를 하면은 파티쿨러가 적용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얗게 모습이 적용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크리. 자,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이렇게 크기에서 맞춰줍니다. 맞춰주니까 여자분만 나오고 뒤에 있는 사각상자 공은 안 보이죠.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가운데 있는 스킬, 이걸 이렇게 해줍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화살표를 당겨줍니다. 이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비디오 파티쿨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미지 7번이 반드시 선택되었나를 확인하고 가면은 노드 알파 값이 있습니다. 약을 약간 내려줍니다. 자, 뒤에 동영상이 보이죠? 그래서 프리 하면은 뒤에 있는 파티쿨러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뒤에 있는 동영상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알파 값을 좀 더 줄여줍니다. 그래서 프리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해지겠죠. 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이미지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도 제가 텍스트에 넣어놨죠. 그래서 가면은 제가 드렸습니다. 내용 2를 보면은 볼 자체를 크리. 이 내용은 좋은 글에서 따왔습니다. 자, 크릭을 해가지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A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크릭을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라고 나오죠. 상태에서 크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더블 크릭 글자 나오죠. 이걸 지우고 컨트롤 V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모아라 들어가서 호리존탈 라인을 크릭 해주면은 왼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 하면 이런 영상이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거는 전혀 무슨 내용인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는 두 번째 가서 3D 기능 중에서 완전히 3D 기능을 없애버립니다. 조금 크게 할까요? 이것도 약간 크게 하죠.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 갑니다. 테스트 스트로우 가서 하얀 색깔을 줍니다. 자, 텍스트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얀 색깔을 주고 지금 현재도 이미지가 깨져서 보이지가 않죠. 텍스트를 숨겨가지고 약간 땡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알파를 이렇게 낮춰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나왔죠. 자, 이런 방법을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것도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죠. 트랜스폼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지션 Y를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다 내려갔죠. 그래서 땡기고 10초를 땡겨서 트랜스폼 들어가지고 Y를 올리면은 이미지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자, 정중앙에 놓고 이 상태에서 20초에 갑니다. 가서 키프레임 추가. 10초에서 20초는 화면 안에 머무르도록 해놓고 30초를 땡겨줍니다. 땡겨주고 이미지를 위로 올려야 되겠죠. 트랜스폼 포지션 Y 값을 위로 올려줍니다. 자, 영상 작업은 다 됐습니다. 자, 프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레이 하면은 영상 작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올라오죠. 그리고 박스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로라는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키프레임 주는 방법, 사각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들이 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강좌를 했을 때 예습 복습을 충분히 해갖고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수업을 나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영상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확장자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운 파인 코드를 다 다운 받았었죠. 파인 코드. 자, 여기서 영상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비디오 가면은 파티쿨러가 있습니다. 이 파티쿨러는 현재 보면은 속성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MP4 파일로 되어 있죠. MP4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MWB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코딩에 div 넣고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MP4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해서 WMYV를 WMV로 바꿔줍니다. 밑에는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꿔주고 확인을 하고 다음에 제출 것은 폴드를 변경해 줍니다. 자, 이걸 인코딩 링크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아무도 저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 확인하고 인코딩을 합니다. 그럼 이 인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닫기. 이걸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속성에 보면은 뭐로 되십니까? WMV 파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설명했습니까? 비디오 WMV 확장자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이미지로 사각상자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합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글자의 오로라에 3D에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나오는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루한 시간 제 강의 들어준다고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